안녕하세요. 오순건축 송재건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곳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사무실, 오피스 공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에 준공이 되었으며 총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부터 지상 1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평면 타입은 135.7제곱미터, 약 40평형이고요. 발코니 같은 경우는 확장이 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식산업센터의 40평형대 오피스 공간 인테리어 소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주거 공간을 설명드렸을 때 알려드렸던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사무 공간, 오피스 공간에서 어떤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주의사항들,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혹은 공사 시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곳은 그 오피스 공간이고요. 이 오피스 공간은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천천히 공간을 좀 둘러보고 있긴 한데요. 상당히 이제 개방된 구조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선 크게 포인트가 되는 것은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임하면서 크게 6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저하고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바로 개방감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그런 이제 처음에 컨셉이나 디자인, 설계적인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인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출입구, 바로 이제 출입구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왔을 때 일단은 외부에서 내부의 공간이 바로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작게나마 입구 쪽은 동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정면이 막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을 꺾이는 형태로 이제 내부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전체적인 구조가 다 개방감 있는 구조가 될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이제 기존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이제 클라이언트사가 기존에는 이 현재 40평보다 넓은 약 55평형 정도 규모에서 업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약 면적이 15평 정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간이 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방감 있게끔 해서 그런 좁은 느낌을 주지 않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디자인적인 요소들, 예를 들자면 지금 보이시는 뭐두 번째 회의실 같은 경우와 또 오른쪽에 있는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을 프레임이 없는 통유리로 디자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구 쪽에서 지금 천정 부분에 대한 비교를 보시면 이 회의실 중심으로 해서 왼쪽 부분은 천정을 철거하지 않았지만 오른쪽 부위 같은 경우는 천정을 철거해서 노출을 하여 입구를 들어올 때 굉장히 그 천정 부분에서 큰 개방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정 층고가 약 3.8m에서 약 4m까지 나오는 굉장히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구간별로 이렇게 일정한 사무 공간 부분은 기존의 천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어떤 입구 쪽에서는 이렇게 천정을 확장을 하게 되면은 개방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 이제 실제 업무 공간을 보셔도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어떤 업무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대표실 빼고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확장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북유럽 스타일의 젊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색감 자체는 천정 같은 경우는 천정과 벽은 전체 화이트로 디자인을 하면서 동시에 유리와 어떤 그레이 느낌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출입구부터 자동문으로 큰 대형 자동문을 설치해서 입구 쪽에서 개방감을 주면서 유리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대회실, 소회실 같은 경우 전체 통유리로 보시면 높이가 약 한 2.7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층고를 갖고 있는 유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레이 계열의 타일을 사용해서 바닥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시면 탕비실의 경우는 우드를 사용해서 그 전체적인 공간에서 따뜻한 느낌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바닥재 어떤 이 탕비실의 싱크대 구간의 상판 같은 경우 또 선반 같은 경우까지 전체 다 원목으로 포인트를 줘서 전체적으로 북유럽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아무래도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뭐 패스5나 위워크 같은 곳들 보시면 아무래도 공용 공간에 대한 디자인적인 부분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도 이런 어떤 공용 공간을 좀 입구 쪽에 배치를 해서 직원 휴게실로 쓸 수도 있지만 손님들이 와서 편하게 앉아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느낌 자체는 좀 젊은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실제 영상에서 비용이 좀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기성 제품과 우선 또 저희가 제작하는 가구들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탕비실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런 이제 제작 가구의 경우는 소재는 이제 LPM이라고 하는 이제 소재로 디자인을 하였고 보시면 최소한의 이제 제작 가구로 디자인을 하고 그 외에 내부에 필요한 사무 공간에 들어가는 사무 집기 같은 경우는 굳이 이 공간의 형태에 딱 맞추지 않고 기성 가구로 구입을 해서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측면에 보시면 현재 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둥과 이 가구 사이에 남는 공간들은 원래 맞춤을 했다면 천정이나 벽체 같은 경우까지 다 위에까지 딱 맞춰서 전체적으로 더 짜임새 있는 느낌이 연출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좀 포기를 하고 가구 구입을 할 때 기업용 가구로 구입을 해서 조금 더 제작 가구보다는 저렴하게 구입을 한 그 때문에 배경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작 가구 현재 수납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화이트 느낌의 약간의 우드 포인트가 보이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실제 공간에서 그렇게 이질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정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텍스라고 하는 천정재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출입구 부분에서 조금 더 개방감 주기 위해서 이 출입구 부분에서만 천정 부분에서 일부 철거를 해서 개방감 주는 노출 천정을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정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이 출입구 쪽에서만 발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벽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현재 이 통유리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을 때 전체적인 이 끝부분까지 통유리로 디자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벽체 같은 경우도 유리로 할 때와 이런 목공재로 벽체를 형성할 때 비용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보시면 현재 이쪽 측면에 들어가는 벽체라던가 내부 회의실 같은 경우에 안쪽에 들어간 이런 벽체 부분들은 미리 계획을 해서 통유리로 전체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소소하지만 목공 벽체로 디자인을 해서 비용을 조금 더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공사 디자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동일한 소재를 그냥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공 벽체로 할 때와 금속 벽체로 했을 때 비용 차이를 클라이언트들에게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